안녕하세요. 브로맨틱 나잇, 오늘은 박자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야경 브로맨틱 나잇이에요. 잘 보여요? 오늘은 우리 콜리들을 위해서, 콜리들 집에서 발 뻗고 마음껏 야경을 보라고 야경 브로맨틱 나잇을 준비했습니다. 눈이 잘 안 보이네요. 머리를 안 만지고 와서 그런가. 다 이해해주세요. 눈이 좀 안 보여도 오늘은 이해해주세요. 아, 야경 이쁘네요. 근데 오늘 좀 안개가 많이 껴서 그런가 별로 안 보이네요. 원래 안개가 안 끼면 진짜 다 보이거든요, 쭉. 근데 오늘도 잘 안 보이네요. 요거 보여요? 요거가 제이롯데월드예요. 그리고 저거가 이거가 그 강변 테크노마트 보이고요. 여기는 광나루 쪽에 있는 다리인데 이게 광나루인가? 이게 광나루인가? 이름이 뭔가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아무튼 여기가 진짜 이뻐요. 이 다리에서 촬영 진짜 많이 하거든요. 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, TV에서. 자, 우리 콜리들에게 한번 걸으면서 보여줄까요? 아직 보여주지 않겠습니다. 아무튼 다들 이 야경이 보이나요? 자, 이제 야경을 보여줄게요. 우리 같이 걸어요. 손? 아,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.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. 알았죠? 그리고 밤에 이렇게 야경 보고 싶다고 해서 혼자 나오면 안 돼요. 큰일 나요. 절대 무조건 함께 혼자 다니면 안 돼요. 알죠? 짜잔. 여기 가서 잘 보여요. 아,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있는데 우리 콜리들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. 그리고 그 찍어주는 사진들이 결국에 되게 추억으로 남아요. 그 사진첩들이 저한테 추억으로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 예전에 이렇게 올려준 사진들도 가끔 보거든요. 예전에 올려준 사진들, 예전에 올렸던 글들 를 읽어보면 되게 막 추억이 막 가득한 것 같아요. 엄청.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. 아, 그리고 우리 콜리들 이번 여름에 다 어디 갔다 왔어요? 왜 막 가서 자기 간 거 막 올려준다면서 안 올려주는 사람도 많고, 휴가 갔다 왔어요? 안 갔다 온 건가, 그러면? 아니, 올려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, 보면서 진짜 너무 즐겁고 좋거든요. 다른 친구들도 어디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. 올려줘요. 그리고 그 막 조금만 올려주는 친구들 진짜 너무해. 정말 진짜. 그리고 막 어디 간다고 말만 하는 친구들. 진짜 우리 콜리 못했어.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요즘 좀 많이 바쁘게 지내기도 하고 막 그런데 되게 이 바빠서 그런지 더 좀 놀러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. 여행 가고 싶어요. 오래 가고 싶어요. 오래 쭉 길게 여행을 가고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거를 이제
대신해가지고 이제 뭔가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TV 프로 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찾아보면 막 이쁜 사진들 막 많잖아요. 여행 이런 거 그런 거 엄청 보거든요.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여행 가고 싶어요. 아무튼 우리 콜리들 많이 사진도 올려주고 그래야 돼요. 왜냐면 내가 다 그걸 보니까, 그리고 내가 그걸로 힘을 얻으니까. 알았죠? 올려줄 거죠? 약속. 약속. 아,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 고양이 책을 보거든요. 책 제목이 진짜 재밌어요. 뭐더라? 인간은 바쁘니까 고양이가 알아서 할게? 네, 뭐 이런 책이 있어요. 뭐 고양이 사진들이 막 나와 있고,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들이 막 써져 있긴 한데, 그 글씨들이 좀 마음이 가끔 아플 때도 있는 그런 말들이 좀 많긴 해요. 팩스 폭행? 느낌도 없잖아요. 있고. 힘이 되긴 하는데, 좀 씁쓸한 현실도 좀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? 근데 어느새 갑자기 머리가 우려가 됐네. 오대오가 나요? 다시 또 걷다 보면 바람이 불어서 오대오가 될지도 몰라요. 네. 근데 고양이 그거 보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. 고양이. 제가 강아지 좋아하고 강아지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고양이에 대해서 좀 별로 이제 좀 뭐 생각도 없고 그랬었는데, 그 책 보면서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. 좀 시크한 매력도 있고 엉뚱하기도 한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. 다들 뭐 그 책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재밌으니까. 그리고 생각보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. 우리 콜리들도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많죠. 그럴 것 같아요. 왠지. 아, 그리고 그거 알아요? 댕댕이?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댕댕이. 댕댕이가 뭔지 진짜 한참 알았어요. 고양이도 뭔가 있나요? 댕댕이처럼? 강아지는 댕댕이라고 부르는데 고양이는 뭐라고 부르지? 뭔가 그런 용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. 뭔가 왜 이렇게 뭐 다른 외국어도 아닌데 못 알아듣고 있고 좀 그래요. 많이 알려주세요. 이제 좀 있으면 진짜 겨울 올 것 같아요. 금방. 우리 콜리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. 알았죠? 아,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서울숲을 보여줄까도 했었어요. 야경으로. 야경이 꼭 이렇게 막 높은 곳에 가고 불빛이 되게 많고 해야지 야경이 아니잖아요. 그냥 밤에 이렇게 보이는 경치는 다 야경인데. 서울숲, 밤에 가는 서울숲이 진짜 이뻐요. 그리고 밤에 가면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가지 말고요.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제가 서울숲도 보여줄게요. 알았죠? 그때도 이렇게 같이 걸어요.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. 겨울 오기 전에 우리 또 봐요. 그러면 그렇죠? 그리고 브로맨틱 나이스 계속됩니다. 오랜만에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? 내일은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. 내일은 어지럽죠? 많이 움직이니까. 자,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. 알았죠? 안녕. 잘 자고. 이 야경을 기억해줘요.